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10분이에요. 밖에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벌써 해가 떴습니다. 와, 이제 여름이라서 해가 진짜 빨리 뜨는 것 같아요. 지금 새벽 5시 조금 넘었는데 해가 벌써, 아니네? 해는 안 보이는데 밖에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맞죠? 차가 많이 다니고 있고 밖에 사람들이 없네. 아, 좀 이따가 새벽 6시 되면은 허팝이 좀 밖에 달리기 하러 갔다가 지하철, 버스 이런 데 좀 보면서 아침에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하루를 시작하는지 좀 보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거 좀 기운 좀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뭐 좀 먹어야겠다. 뭐 먹지? 오늘 아침밥 뭐 먹을까? 오늘 아침밥. 허팝이 오늘 아침밥. 뒤에 빛이 너무 센가? 여러분들 이거 먹어봤어요? 스누피 커피 우유. 스누피 커피 우유.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스누피 커피 우유인데 이거는 여기 보면 신선한 커피 우유고요. 이거는 더 진한 커피 우유예요. 그래서 보면 카페인 함량이 다른데요. 당연히 양도 다르죠. 이거는 250ml짜리고요. 그리고 이거 어딨지? 양이 안 적혀있지. 이거는 500ml. 그러니까 양은 이게 두 배 많아요. 그리고 카페인 함량을 보면 카페인 이거는 64mg, 그리고 이거는 237mg이 들어있어요. 이게 양은 두 배인데 카페인은 몇 배지? 한 네 배 많아요. 그럼 이거 막 한 두 개 이상 먹으면 진짜 막 심장이 막 터질지도 모를 건가. 근데 허팝 옛날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디서 본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먹으면 심장 발작 막 이런 게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먹으면 진짜 밤에 잠을 안 잘 수 있는지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아침 지금 새벽 5시 한 1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물도 안 먹고 자다 일어나서 지금 커피 우유 먹습니다. 원래 물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자다 일어나면. 냄새는 그냥 커피 우유. 그냥 커피 우유 맛인데 그거 아세요? 삼각형 모양으로 된 커피 우유. 그것보다 좀 맛없어요. 좀 맛은 커피 우유보다 좀 맛은 없어요. 원래 그냥 슈퍼 가면 파는 커피 우유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맛이 없어요. 약간 써요. 쓰기도 쓰고 약간 어정쩡한 맛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한 모금 먹었는데 잠이 확 깨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250ml짜리인데 카페인은 이것보다 4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커피 우유인데 맛이 달라. 이거 너무 연해요. 커피 우유라고 하기에는 약간 물탄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500ml짜리 카페인이 237mg 들어있는 이건 확실히 진한데 근데 맛이 계속 먹으니까 커피 우유 맛이 아니에요. 뭔가 커피 우유에 뭐 이상한 걸 좀 섞은 맛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팝 이렇게 카페인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허팝 이렇게 먹어보았는데요. 저 스누피 우유가 커피 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더라고요. 왜 화면이 다 안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이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방금 먹었던 더 진한 커피 우유. 이게 카페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 SNS에서 폭발적으로 네, 폭발적으로 뭐라고 하지? 인기가 있어야 되나? 좀 말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커피 우유고요. 일단 때로는 다 돌려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거 신선한 커피 우유. 이건 카페인이 작아요. 이게 카페인이 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진한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이건 바나나 우유, 그리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이렇게 스누피 우유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한번 다 먹어볼게요. 바나나 맛. 화면에 다 안 나오지. 근데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한 10분, 15분 정도인데요. 지금은 밖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새벽 6시 되면 밖에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긴 해요. 다들 이제 학교도 가고 출근도 하고 운동도 하고 허팝처럼 허팝 원래 이 시간에 잡지 않는데 허팝이 어제 너무 빨리 자가지고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확실히 빨리 자야 빨리 일어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허팝이 어젯밤에 세수 안 하고 자서 지금 너무 더러워요. 일단 대충 얼굴에 물 좀 묻히고 새벽 6시 되면 좀 운동 좀 하고 와서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아침 8시쯤에 촬영을 시작하러 갈 것 같습니다. 촬영을 시작하러 가는 게 아니죠. 집에서 촬영할 건데 맞죠? 어쨌든 자 딸기 우유 딸기가 아니고 바나나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 우유 먹어볼게요. 아우 너무 달다. 아 이 바나나 우유는 허팝 스타일이 아닌데 허팝은 그 단지 모양 있잖아요. 그 바나나 우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딱 목욕탕 갔다 와 나와서 이제 그 먹는 단지 바나나 우유. 이 약간 맛이 달라요. 아무래도 이게 스누피 우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우유랑 일반적인 우유라고 해도 뭐 일반적으로 슈퍼가 파는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있잖아요. 그거랑은 약간 맛을 다르게 해놓은 것 같아요. 뭔가 이것도 바나나 우유에 뭔가 섞여 있는 맛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매일 먹던 그런 바나나, 딸기, 초코, 커피, 우유 그 맛을 허팝 입이 알고 있으니까 좀 맛이 다른 맛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이번엔 초코 우유. 이것도 좀 이상한데 초코 우유에 물을 탔는데 약간 물을 많이 섞어 놓고 초코가 좀 덜 녹은 그런 맛. 진짜 맞죠 여러분? 허팝이 이런 맛 평가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딱 먹었을 때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걸 딱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허팝이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딱 우유를 딱 먹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걸 딱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딸기 딸기
딸기는 딱 처음에 먹으면 진짜 우리가 아는 슈퍼 가서 파는 그 딸기 우유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이것도 딸기 우유에 뭔가 섞어 놓은 맛? 약간 물을 섞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음료수를 섞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뭔가 섞여 있는 맛이에요. 이게 전부 다 스누피 우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 아닌 뭔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슈퍼에 가면 파는 딸기 초코 바나나 커피 우유의 그 맛이랑은 약간 차별화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맛이 좀 달라요. 근데 이 맛을 또 새롭다고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협합 입맛에 맞지 않아. 왜냐하면 협합 입맛은 이미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목욕탕 갔다가 딱 나와서 먹는 그 우유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때 우유는 생우유가 아니고 커피, 초코, 바나나, 딸기 우유의 맛을 너무 입이 적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새로운 맛일 때 이거는 맞지 않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